혹시 간질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눈을 칙 뜨고 막 뒤집어질 정도. 그걸 한 몇 초 정도 했어요? 모르겠습니다. 내가 밖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막 이상해서 막 그런 소리가 났을 때 들어오니까 입에 또 못 먹고 눈이 또 눈이 뒤집어지면서 하고 있다. 한 30초 1분 정도 했나요? 아, 모르겠습니다. 내가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. 그 아까 휴대용 산소소 생기 들고 왔죠? 조금 많이 나. 코에 끼워주세요. 일단은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될 것 같고요. 여자분. 그때 살짝 되면 됩니다. 뭐 잠깐만 움직이지 마세요. 네, 움직이지 잠깐만 마세요. 잠깐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괜찮습니다. 잠시만요. 네네네. 이거 소독해 주세요. 아, 알겠어요. 할게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환자분 의식이 제대로 안 돌아온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항을 하잖아요. 저희가 하면. 그래서 지금 빨리 병원 입원해야 될 것 같고요. 위에 센서 이거 필이 맞춰주시고 딱 꽂아 봐. 대표 드시 하나 둘 오케이 예예 저도 일하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박기웅 대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해요.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.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첫 번째 응급 환자 이송을 무사히 끝내고도 이원종 대원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. 안 좋은 상황으로 가잖아요. 그리고 안 좋은 상태로 우리가 처치를 해서 그분을 낫게 하는 게 아니잖아. 안전하게 이송만 하잖아. 굉장히 좀 뭐랄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 못하는 그 모호한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모호한 스트레스가 있어요. 풀리지 않는. 잡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 위에 구조대에 있던 거하고 여기랑 어때요, 느낌이? 금방 또 우리 구급 첫 출동 나왔잖아요. 저는 한번 출동을 갔다 오니까 이 구급 대원들이 있는 사무실은 이래서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구급출동 네. 때문에 구조는 누구를 구조를 하거나 어찌 됐든 일을 하나를 해내고 깔끔하게 딱 처리를 하고 그러고 오는데 구급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을 여기까지 이송만 하고 이분이 잘 나았는지 뭐 했는지 뭐 아무런 결론이 없는 거예요.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일 같아요. 그런 감정이입 같은 걸 하시면 안 돼요. 저는 그게 이럴 때처럼 더 담대하게 그러니까 뭐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뭐 어떻게 보면 차가운 일이지만 두 분이 되게 존경스럽게 보였죠. 아니 그렇게까지는 마음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출동은 계속 이어집니다. 주치자라고 했죠? 주치자인데 다리가 아프다.
다리 아프다고 주치자인데 다리 통증.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